마시고 예예 예. 예, 부탁드립니다. 낙동강에 저녁 노을에 이뻐지면 흘러보는 내 청춘이 눈물 속에 떠오른다. 한마눈 반평생의 은보라를 안고서 모질게 살아가는 이내 심정을 저 강은 알고 있다. 밤안개 깊어가고 인정노을 사라지면 흘러가는 한 세상이 꿈길처럼 애달프다. 오늘도 달래보는 상처뿐인 이 가슴 비 맺힌 그 사연을 서른 사연을 저가는 알고 있다. 예, 오늘 이제 노래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다 손을 보이셨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이 요즘에 이제 그 트로트가 대세입니다. 제가 이게 한국 가요방송을 한 지가 올해 13년째거든요. 저쪽에서 이제 하다가 이렇게 이쪽 개축을 해서 왔는데, 예,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다문화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주민자치나 어디 지역 무슨 뭐 어떤 상권 할사든가 이렇게 보면은 공연한 거 보면 전부 애국의 무슨 문화 뭐 베일리라든가 무슨 뭐 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문화가 땅떨어지에 떨어져 있다. 비상사태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예술을 계승시키고 발전시켜서 우리 문화를 해외 수출하고 우리 또 후손들에게 우리 그 전통 문화 예술을 살려나가자. 이거를 제가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도 할도록 매일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실현이 왔네요. 사실. 그래서 요즘 사실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이 우리 민족이 그 반도 땅이잖아요. 그래서 외세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이 많아요. 그러니 요즘 애들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노래 부르면 아이고 할아버지 냄새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트로트 부르면. 근데 요즘에는 꼬맹이 조그만 애들서부터 트로트를 시키면 우리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문화를. 예, 우리 전통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뭐 장구, 국악, 뭐 그렇죠?
옛날 조상들 물려놓은 그런 것들이 어? 산소리 같은 거 옛날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우리 전통 뭐 우리 문화와 예술 이어오는 그런 전통 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출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정준호 대한민국 육해공군 고엽제 대한민국 총회장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아니요, 아니 송파구 지회장님, 예, 송파구 지회장님이신데 오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회장님 뭐 지금도 많이 그 사회에 봉사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시지만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어떻게 하시는 말씀 있으면 끝으로 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분한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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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한도 많은 우리 지금 민족인데 예. 트로트가 지금 상당히 젊은 세대까지 이게 파고들어서 예, 예. 그 트로트의 목소리는 우리 한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예, 예, 예. 세계적으로 전파되기를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예, 예.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됐든 국가유공자의 단체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보 예. 또 참 질서 유지 이런 예. 거를 예. 많이 봉사하고 앞장서서 우리 지혜를 이끌어가며 예. 또 어디든지 예. 굳은 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 뛰어들어서 같이 노력하고 끼어안고 같이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정말 실업자 실업자 하는데 굳은 일을 안 해요. 안고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있으려고 하는데 굳은 일은 전부 외국인이 한 100만 명이 되는데 와서 외국인이 다 해갑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가 일자리가 없냐 하는 걸 소리를 내는데 안 할, 외국인이 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너무 편하게만. 그래서요.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안보 문제에서는 앞장서서 지키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오늘 우리 한국 가해방송 특별소대석에 우리 정준호 대한민국 육해공군 고엽제 송파구 지회장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시간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한국 가해방송을 찾아주셨는데 사실 이 자리가 이게 축복의 장소거든요. 여기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오셨는데 또 더욱 더 많은 복을 많이 받으시고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건강하시야 뭐 봉사를 하든간에 뭐 선양을 하시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또 다음 기회 있으면 시간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아쉽지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기회 또 한번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